대진마련 상담도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맹들이 많으세요.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네. 예전에 교육 콘서트 있을 때 진짜 네. 많이 갔었죠. 네, 교수님. 그 서두에서 이제 김숙 씨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로도 이제 여러 셀럽분들이 출연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이름만 네.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고. 그렇죠, 교수님? 네, 제가 예. 그걸 먹고 살아 볼까 합니다. 네. 네, 그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연예인들은 어떤 이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나요? 친한 분들이? 내 집 마련 상담도 막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주택 상담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은행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한다. 자, 이런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네. 부동산 문맹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또 자기만 하느라고 모르는 네, 또 금융 문맹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의 문맹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은 문맹 탈출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수록 빨리 문맹에서 이렇게 탈출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웠으니까 네. 1학년 때 한글 문맹에서 탈출하느냐 한글 2학년 때 하느냐 3학년 때 하느냐 3학년 4학년 가도 문맹 탈출 못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 부동산, 자산관리, 은퇴준비 자 여기에 대해서 문맹 탈출을 빨리 하는 게 내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연예인분들은 이게 사실 지금 잘 나가더라도 직장처럼 고정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래에 대한 영원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통 세팅을 네. 해주십니까? 돈을 잘 모아서요. 돈을 잘 금융자산으로 잘 모으는 법. 부터 네. 일단은 어떻게 모으라고 조언하세요? 적금을 들라고 해요? 아니면 펀드에 들라고? 우리가 급하다 보면은 네.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고수익 금융상품은 빨리 갈래다가 오히려 엎어질 수가 있어요. 원금 손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예를 들어 정기 적금, 네. 정기 예금 자 이런 걸로 모으자라는 이런 걸로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때까지 자 내 집 마련은 돈을 다 모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네. 근데 연예인들은 돈을 다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문맹인 거죠. 문맹. 네. 내가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대출을 활용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거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면 그 기간이 절반 이상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한 이후에는 이제 은퇴 준비로 돌입을 해야죠. 바로 가는군요. 네, 은퇴 준비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은퇴 준비도 금융자산으로 할 것인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7대 3 정도로 해라라고 코칭을 해주고 있죠. 이제 구체적인 거는 고준석 TV에 와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은행들이 많이 감사의 표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해주시고. 아, 네. 뭐 콘서트 티켓이라도? 그런 거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 있을 때 진짜 네. 많이 갔었죠.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집을 고를 때 뭐 학군이니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걸 보면서 많이 고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결혼을 안 했을 때 가정하면 학군도 필요 없고 교통은 이제 밴 같은 게 이제 태우러 다닌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일반인이랑 집을 고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연예인들이나 네.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비슷한데 비슷해요? 근데 연예인들을 굳이 나누자라고 하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아이들 뭐 학군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데 이런데 주거를 이제 선호하고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미혼인 연예인들은 네. 뷰를 제일 먼저. 뷰를 봐요? 또 조용한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동 주민들을 탁 인사해야 돼. 이런 거 되게 불편스럽죠. 네. 조용한데. 프라이빗이 부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라를 선호하죠.
빌라. 럭셔리 빌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방송국 가기 좋은 지역. 예를 들어서 강경 북로를 타고 방송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지역들을 이제 선호하죠. 그렇죠. 그분들은 뭐 지하철 접근선 이런 건 아예 그냥 아예 안 보죠. 무료 대상이 아니겠네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씨마세 같은 데 연예인들 많아요. 오, 그거. 그게 그런 것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역을 가르쳐 주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씨마세가 한 층에 한 집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크릿해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대출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인은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주담대를 받아보면 이제 최근 이제 근로소득 이걸 기준으로 뭐 책정을 하잖아요. 연예인들은 이렇게 매년 소득이 대충 나서 추정하는데 이걸 뭘 기준으로? 종합소득,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네네. 거의 은행에서 그걸 100% 다 인정을 해요? 아, 그럼요. 인정해주죠. 연소득. 소득세 내고 정확히 연예인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징징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연예인,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주담대는 서울에 뭐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집 사기가 연예인이라고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눴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매부리 TV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준석 TV도 네.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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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OK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